black and blue, and in love with you, broken and bruised from all.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점점 여름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죠? 날씨가 막 더워지고 있어요. 봄은 어디 갔나 싶어요. 그죠? 여름이 되면 저는 항상 원피스들이 이렇게 손이 자주 가고 하나만 입어도 스타일링이 완성되니까 정말 쉽게 멋내기도 좋고 또 예쁘니까 자주 찾게 되는데요. 오늘은 정말 예쁘고 단아한 원피스 다섯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이 제품들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 노티아 에서 이번 제품들을 지원을 해주셨고요. 노티아의 이번 23 서머 시즌 여름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눈여겨보셨다가 댓글로 이벤트도 지원 많이 해주세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깔끔하고 기본적이고 페미닌하기까지 한 그런 원피스입니다. 이번 노티아에서 드롭된 제품 중에서 제가 가장 눈에 띄었고 가장 제 스타일이라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해봤는데요. 정말 깔끔한 이런 카라로 되어 있고 단추가 정말 깔끔하게 딱 보여요. 좀더 약간 바스락거리는 원단에 도톰하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피 탄탄하게 잡아주면서 팔뚝에도 미운살 잘 가려주고 기장이 굉장히 롱합니다. 그래서 조금 키가 작으신 분들보다는 키가 조금 크신 분들께 예쁘게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스몰 사이즈를 선택을 해봤거든요. 굉장히 슬림해 보이고 허리에 이렇게 굵은 벨트도 있어서 리본으로 묶어서 연출을 해도 예쁠 것 같고 리본 없이 이 끈 없이 단품으로 입어도 정말 깔끔하고 예쁜 원피스입니다. 따로 오픈이랑 클로징하는 자크 없이 이렇게 단추로 요만큼 여닫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뒤 히든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더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폴로 스타일의 원피스라고 해야 되나? 폴로 우리 이런 카라 티셔츠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원피스 버전으로 나온 그런 아주 깔끔한 느낌의 원피스예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면 한번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아랫단으로 갈수록 플레어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아하고 직장인 데일리룩이나 하객룩 아무때나 입어도 손색 없이 정말 기본적으로 있으면 올 여름 내내 잘 입혀질 그런 스타일입니다. 원단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고 힘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입었을 때 혼세 난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원피스였어요. 그리고 이런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노티아에서 이번에 같이 출시된 노카라 화이트 컬러의 엉덩이까지 이렇게 덮는 자켓이랑 같이 입어봤는데 너무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너로 활용하기도 좋고 아우터랑 같이 매칭해서 입어도 정말 예쁜 그런 원피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원피스 역시 굉장히 깔끔하고 단아하고 페미닌한 딱 그런 스타일의 원피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원피스보다 원단이 훨씬 얇고 살짝 찰랑하고 시원하게 몸을 닿는 촉감 자체가 시원했던 그런 원피스예요. 깔끔한 디테일로 이렇게 카라로 되어 있고요. 이 모든 단추들이 다 히든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추 빼고. 저는 이런 원피스들은 단추를 끝까지 채워서 입는 게 정말 단정해 보이고 깔끔해 보여서 그렇게 입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아주 한여름이나 아주 더워지면 단추 두 개 정도 풀고 목걸이 하나 딱 해주면 너무너무 예쁘게 소화하기 좋은 그런 원피스랍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슴 있는 쪽이랑 허리 쪽에 이렇게 슬릿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허리 살짝 확 잡아주는 날씬해 보이는 느낌으로 떨어지는 원피스이고 또 허리에 이렇게 끈 리본 있어서 이거 끝까지 잠궈서 리본으로 연출해도 굉장히 예쁠 것 같고 허리 라인부터 떨어지는 게 플레어하고 아주 풀한 느낌의 풀스커트처럼 굉장히 풍성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깔끔한 아주 정석의 베이지 컬러예요. 약간 무거운 듯한 느낌의 베이지 컬러이기 때문에 가을 웜톤이신 분들한테 정말 분위기 있게 잘 어울릴 것 같고 여름에 이제 직장인 분들 이런 원피스 있으시면 진짜 편안하게 입기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스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는 혹시나 허리 부분 이런 거는 참고하셔가지고 선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저 너무 예쁘고 일단 팔뚝 라인 있는 데가 굉장히
날씬해 보여서 그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원피스는 아주 깔끔하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키장녀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조금 키가 있는 편인데 또 키 작은 분들께도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선택해본 원피스입니다. 제 키 기준으로 무릎 위에까지 허벅지에서 딱 끊기는 굉장히 미니하고 예쁜 원피스거든요. 요 제품은 진짜 하객룩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원피스예요. 깔끔한데 뭔가 분위기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카라가 자켓처럼 이렇게 브이넥으로 예쁘게 적당히 파져 있어서 진주 목걸이 같은 거 딱 해주면 굉장히 예쁠 것 같고요. 첫 번째 단추 딱 보이면서 두 번째 단추부터는 전부 다 히든으로 딱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원단 자체도 코튼 면인데 그렇게 덥지 않을 것 같고 여기 팔뚝 라인부터 허벅지 라인까지 떨어지기에 H라인으로 뚝 일자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더 모던하고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그런 원피스였습니다. 그래서 키장녀분들 예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고 키 크신 분들한테는 조금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쁜 원피스여서 또 이런 깔끔한 블랙 컬러는 유행한다고 입기 좋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컬러감이 정말 오묘하고 시중에서 잘 보지 못한 그런 카키 원피스인데요. 색깔이 진짜 너무너무 예쁘죠? 이런 게 또 은근 사람이 굉장히 분위기 있어 보이고 우아한 느낌을 주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브이넥으로 앞, 뒤가 똑같이 이렇게 파여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오픈이랑 클로징을 이렇게 자크로 이렇게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어서 또 이 점도 굉장히 편안해서 예쁜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가슴 라인 있는데 슬릿 하나 이렇게 핀턱 들어가 있어가지고 살짝 라인 싹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고 플레어하게 툭 이렇게 다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치마 라인 굉장히 풍성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실루엣이 굉장히 예쁜 그런 원피스예요. 이렇게 만졌을 때 사각사각하는 원단이 시원하고 따로 이너 챙겨 입을 필요 없이 단품으로만 입어도 비침 없이 입기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허리 벨트 이 정도로 두꺼워가지고 요거 끈 묶어서 연출해도 예쁘고 사실 이 끈 없이 입어도 굉장히 예쁜 그런 느낌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기장이 길고 롱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키 크신 분들한테 예쁘게 잘 어울릴만한 그런 느낌이고요. 요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트위드 자켓이랑 함께 걸쳐주니까 이너로서 뭔가 이런 밝은 컬러의 아우터랑 같이 입으니까 예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팔뚝에 이렇게 한 단 접혀 있으면서 이 부분에 또 넓어가지고 미운살도 잘 가려주고 그래서 예쁘게 입기 좋은 그런 카키 원피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원피스는 짜잔! 아주 예쁘고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며 무조건 휴가 갈 때 예쁘게 입기 좋은 그런 원피스인데요. 바로 슬립 원피스예요. 이렇게 끈 달린 원피스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진짜 매년 이렇게 유행 타지 않고 꺼내서 입기 좋거든요. 저는 또 여름인 만큼 이렇게 밝고 화사한 컬러가 또 사진 찍을 때 예쁘게 찍히기 때문에 원단도 굉장히 얇고 시원해요. 이렇게 했을 때 구김 거의 가지 않는 원피스인 것 같고 이렇게 입고 벗기 편하도록 지퍼 달려있고요. 이렇게 끈이 있는데 이렇게 거의 쇄골 라인 끝까지 올라와서 유교걸인 저도 입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편했던 그런 제품이고 또 여기 부유방 엄청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많이 파지지 않아서 부유방도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이게 또 뒤에도 이렇게 슬릿이 있어가지고 걸을 때 진짜 딱 다리 라인 뒤쪽에 예쁘게 보이게 해주고 대신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 키 기준에서도 발목까지 내려올 정도로 굉장히 롱하고 린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키가 조금 있으신 분들한테 아주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원피스이고
제가 이번에 노티아에서 같이 출시된 연두빛, 너무 예쁜 연두빛 자켓이랑 같이 코디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름에 얇은 가디건이나 자켓 같은 거랑 같이 입어도 예쁠 것 같고, 바다, 휴양지 이런 데 가시는 분들 이런 거 하나 있으시면 정말 요긴하게 유행 타지 않고 예쁘게 입기 좋을 것 같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준비해본 원피스는 아주 예쁘고 아주 슬림하게 입기 좋은 그런 슬림 원피스였답니다. 다섯 가지 원피스 모두 너무너무 예쁘죠?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노티아에서 제품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눠 입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자주자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각자 마음에 하나씩은 품고 계신 제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댓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드는 제품과 함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셔서 댓글로 이벤트 지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 예쁜 제품 나눠서 같이 많이 입고 올 여름 또 올해 예쁘게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주 브이로그와 패션 하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Black and blue, been in love.